91페이지 중개 업무입니다. 이제 이번 시간은 공사 안 할 것 같아요. 지금 힘 시간이어가지고 끝날라고 하니까 공사 안 하고 강의할 때는 계속 공사해가지고 인터넷 듣는 분들 또 오해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게 주변 사무실에 공사해가지고 시끄러운 거니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91페이지 업무의 범위입니다. 업무의 범위. 업무 지역 범위가 있고요. 그 다음에 92페이지 중개 대상물의 범위가 있고 93페이지 겸업 제한이 있는데 지금 보니까 93페이지가 위에 많이 출제됐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 어디가 중요한지 이걸 수업을 들어야 그래서 알 수 있다는 이야기에 혼자서는 알기가 힘들어요. 자, 그러면 먼저 업무 범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범위. 업무의 범위가 있는데 업무 범위 중에서 첫 번째 업무 지역 범위입니다. 업무 지역 범위. 업무 지역 범위 중개대상물 범위는 시험에 거의 안 나옵니다. 업무 지역 범위는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와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 그 다음에 법 7638호 부칙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 소위 중개인이라고 불렀죠. 이 중개인이라고 부르는 거 이거와 관련된 건 시험에 거의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부칙으로 갔다는 이야기예요. 그 중요하지 않고 부수적인 규칙이라는 이야기 중요하지 않는 거 이것도 지금 부칙이 아니라 2006년도 부칙입니다. 이미 14년 전에. 그래서 시험에는 거의 안 나오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은 이제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니까 업무 지역이 전국입니다. 어디에서 자격증을 취득하든지 전국적으로 다 할 수 있다고요. 서울에서 자격증을 취득해도 제주도에 가서 중개업을 할 수도 있어요. 아, 제주도에 가서 물론 할 수도 있고 서울에서 제주도에 있는 물건을 중개할 수도 있습니다. 전국 어디에 있는 물건 다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중개인이 문제입니다. 중개인이. 중개인은 원칙이 같은 시도에 있는 물건만 중개할 수 있습니다. 시도. 세종특별자치시는 우리 공인중개사법상은 시군구에 들어가고 시도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럼 만약에 중개인이 세종특별자치시에 사무소가 있다면 충청남도에 있는 중개사물에 한하여 중개인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원칙. 다만 중개인도 예외적으로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가입하고 가입한 정보망을 이용을 하여 중개인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망에 공개된 물건에 한하여 업무 지역 바깥에 있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이를 위반했을 때 업무 지역 범위를 위반한 중개인의 경우에 6월 이하의 업무 정지 사유입니다. 그런데 중개인은 공인중개사법을 공부한 적이 없죠. 그래서 이런 업무 지역 범위가 있는 줄도 모르고 위반하면 업무 정지 처분 받는 줄도 모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업무 정지 받은 사례도 없습니다. 왜 이걸 없애지 않고 있냐? 없애버리면 지금 자격증을 따가지고 개업한 사람이나 자격증 없이 옛날에 하던 사람하고 차이가 전혀 없죠. 그래서 형식적으로만 있는 조문입니다. 따라서 시험에는 거의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중개 대상물의 범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법조문에 중개 대상물의 범위라고 따로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중개 대상물의 범위가 따로 규정된 바가 없다. 따라서 과거의 시험에 중개인은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에 한하여 중개인을 할 수 있다. X입니다. 즉 중개인도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중개인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중개인은 자격증 안 땄으니까 토지, 건축물만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X라고요. 중개인도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도 다 가능합니다. 자, 이게 3번이 중요하다고요. 3번. 법인의 겸업 제한. 법인의 겸업 제한입니다.
이게 중요하다.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는 24번에 있죠? 24번에 있습니다. 법인의 겸업 제한. 우리 교과서는 법인의 겸업 제한이 93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93페이지 메뉴에 법조문 법 14조에 있는데 법인인 개업공회사는 1항 다른 법률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개업 및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업무와 제2항에 규정된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할 수 없다. 각 호가 5번까지 있고 2항이 하나 더 있으니까 총 6개죠. 그래서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24번에는 6개가 있잖아요. 할 수 있는 업무가 이 6개 빼고는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중개업은 당연히 할 수 있겠죠. 본래 업무니까. 그럼 이렇게 한 취지가 뭐냐면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서 그렇다고요. 대형 법인이 들어와서 무한 경쟁을 하게 되면 우리 개인정보협소 다 망한다고요. 그래서 일본만 해도 지금 빅브라더라고 해서 빅브라더 조지 오웰의 소설 큰형님이라는 뜻이잖아요. 빅브라더스라는 말이. 그래서 지금 일본만 해도 빅브라더들이 전부 다 큰 회사들이 매매는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물 택지 주임이라고 해서 영세한 개인 개업공회사들은 월세 중개밖에 못해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은 전부 다 큰 법인이 다 주도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미국의 중개법인이 보너스를 200억을 직원들한테 줬다 이런 게 나오더라고. 한 사람당 6천만 이상 돌아가게 중개법인이었어요. 우리나라에는 그런 중개법인이 없죠. 큰 회사가. 그래서 외국에는 큰 법인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개인 개업공회사들을 보호하려고 골목상권 보호하려고 이렇게 외국 법인 못 들어오도록 하려고 이런 규제를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경업할 수 있는 건 돈 안 되는 것만 경업할 수 있어요. 돈 내는 건 못하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안 되니까 외국 법인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직원 월급도 못 줘요. 잘못하다가는. 근데 만약에 그러면 우리 법에 그런데 외국 법인만 안 된다 이런 말이 없죠. 우리나라 법인도 마찬가지예요. 왜 외국 법인만 안 된다고 하면 그건 WTO에 제소당합니다. 불공정 무역행위로. 그래서 외국 법인 이런 말 없고 그냥 법인이라고 했어요. 근데 사실상은 외국 법인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이다. 이런 거는 그냥 제가 취지를 이런 거는 논문 쓰거나 대학원 시험에는 이렇게 저처럼 이런 말을 하면 되지만 우리 시험에는 이런 말 전혀 안 나오고 결론만 나와요. 뭘 경험할 수 있냐 없냐 이것만 나와요. 자, 1호에 보니까 93페이지 메뉴에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입니다. 따라서 시험에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 외에 농업용 건축물, 공업용 건축물 X 이렇게 출제됐어요.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 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 대행입니다. 임대업은 안 됩니다. 관리 대행만 됩니다. 개인 개업공회사는 임대업 해도 되죠. 법인은 임대업을 못 한다고요. 자, 그 다음에 임대업도 안 되고 실제 돈 되는 거는 임대업을 해야 돈이 되거든요. 임대업은 하면 월세를 한 4-50만 원 받잖아요. 보통 월세는 지금 강남에 최고 비싼데도 원룸이 60만 원이더라고요. 시골에 싼 지역에 가도 거의 한 30만 이상은 내야 돼요. 웬만하면 월세는 차이가 별로 없어요. 서울 강남이나 어느 지역이든 서울 시골이 더 비싸다고요. 한 20만 원 받아요 시골은. 아니 시골이 더 낫다는 건 뭐예요? 에, 그 수업 시간에는 질문 가급적이면 하지 마세요. 인터넷 뜯는 분들이 짜증나더라고. 인터넷 뜯는 분들은 또 집중도가 떨어진다고. 그 쉬는 시간에 해야 되는데 또 쉬는 시간에 쉬어야 되니까 또 질문하기 힘들죠. 자, 인터넷 뜯는 분들은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앉아있으면 억지로 앉아있지만 인터넷 뜯는 건 이게 3시간 앉아있기가 쉽지 않거든요. 하다 보면 뭐 들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자면 일어나기 싫고 원래 사람은 끝없는 그 욕망이 끝이 없어요. 그렇더라고요. 와이프도 싸우면 뭐 잘못했다 해서 잘못했다니까 뭐 잘못했는데 계속 묻는 거에 따지고 그냥 잘못했다면 그걸 끝내야 되는데 뭐 잘못했는데 잘 모르겠다니까 모르면서 뭘 잘못했냐 이렇게 또 따지고 네가 잘못했다고 하라 했잖아. 그래 하라 해서 했는데 또 어쩌라고 그러면 이렇게 하다 보면 끝이 없더라고. 욕망이. 그래서 참 쉽지가 않아요. 이게 사는 게. 특히 인터넷으로 공부하는 분들은 정말 힘들어요. 그 스스로 자제하고 이걸 듣는 건. 그래서 인터넷 뜨는 분들은 꼭 좀 수업은 빠지지 말고 억지로라도 들어야 돼요.
그게 이제 학원 다니는 분들보다는 합격률이 낮은 이유가 그게 있어요. 스스로 통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저도 나무 강의 들어보면 틀어놓고 나중에 코 골고 자다 일어나 보면 침만 흘리고 있고 컴퓨터는 꺼지고 없고 그렇더라고. 다 끝까지 제가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강의하면서는 억지로 이거 한 시간 써가지고 하는데 억지로라고 보다도 뭐 저도 흥분해가지고 맨날 억지로는 아니에요. 억지로 할 때도 있긴 있지만 아프고 이럴 때는 아플 때는 힘들니까 그렇지만 그러나 보통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고 이렇게 하는데 나무 거 듣는 게 진짜 힘들더라고요. 강의하는 것보다 훨씬 힘들어요. 앉아서 특히 컴퓨터 모니터 화면 듣고 있는 게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정말 인터넷으로 듣는 분들은 정말 존경합니다. 아마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인터넷 들어가지고 이거 합격할 수 있다면. 자, 그 다음에 2호입니다. 2호. 93페이지 2호. 부동산의 이용 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입니다. 이용 개발에 관한 상담만 되고 이게 돈 내는 거는 개발업을 해야 돈 돼요. 개발업. 개발업이라는 건 뭡니까? 직접 나대지를 사가지고 건물 지어서 파는 거 이런 것도 개발업이에요. 부가가치를 높이는 게 개발업이라고요. 그 보통 지금 제 아는 지인들도 밭 같은 거 이런 거 밭, 전답, 논밭을 사가지고 거기에 다가구, 원룸주택 이런 거 지어가지고 소위 통매매라고 하죠. 그 팔면은 보통 아무리 못 남아도 1억 넘게 남는다더라고요. 최소한. 한 10억에 팔아도 1억 넘게 남는다더라고요. 세금 이런 거 다 떼고도. 근데 그런 개발업을 해야 돈이 되는데 개발에 관한 상담만 할 수 있다고 이거 개발하면 돈 됩니다. 알려만 줘야 되고 돈 되는 건 못 한다고요. 개발에 관한 상담. 여기 개발하면 돈 될 겁니다. 빨리 사가지고 한번 집 지어서 팔아보세요. 이렇게 알려만 줘야 된다고요. 개발업은 안 되고 개발에 관한 상담만 된다. 프린트는 24번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개업공인계사를 대상으로 개업공개사 밑줄 치시고 시험에 두 번 나왔습니다. 개업공개사를 대상으로인데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X, 일반인을 대상으로 X 출제됐습니다. 개업공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 제공입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업 할 수 있습니다. 경영기법 제공하고 돈 받아도 된다고요? 누구를 대상으로 한다? 개업공개사. 일반인 대상으로 하면 안 됩니다. 공인중개사 대상으로 하면 안 됩니다. 개업공개사를 대상으로 컨설팅 할 수 있다고요. 중개업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 제공. 프랜차이즈 가맹점업이 다 이런 거 하는 거잖아요. 지금 간판 같은 거 똑같이 달고 이렇게 해서. 4호에 보니까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 등입니다. 상업용 건축물 주택만 가능합니다. 농업용 건축물 안 되고요. 택지 분양 대행 안 됩니다. 택지 분양 대행. 택지 분양 이런 거는 LH에서 많이 하죠. 택지 분양 하는 거. 만약에 세종시 이런 거 새로 만들면 LH나 이런 데서 분양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개업공개사는 토지 분양 대행은 안 됩니다. 주택 상가 분양 대행을 합니다. 분양 대행 돈 안 됩니다. 분양업을 해야 돈 됩니다. 분양업은 네 가지에서 분양하는 게 분양업이고요. 분양 대행업은 남이 지어놓은 거 대신 분양하는 것만 가능하다고요. 예, 남이 지어놓은 거 대신 분양하면 얼마 받아요? 보통 MGM이라고 하죠. MGM. MGM이 멤버스 겐 멤버스 해가지고 MGM 300, 500 이 정도밖에 못 받아요. 저도 300 뭐 이렇게는 받아봤는데 그게 남는 것 같은데 300 받을 때는 돈 남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오히려 손해본 경우도 있고 그렇더라고. 왜냐면 광고비 이런 것도 직접 또 분양 대행업자가 부담해야 되고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 한 300에서 500 정도 받아요. 분양 대행하면. 여러분도 분양 받고 싶은 아파트 있으면 저한테 이야기하면 제가 분양 대행해가지고 MGM 300만 원 받아서 절반 돌려드리겠습니다. 리턴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있는 어디든지 다 가능해요. 그 개업공개사들만 MGM을 보통 받을 수 있어요. 이게 별로 돈 안 된다고요. 분양 대행하는 거는. 아까 말했지만 직접 지어서 분양하는 게 오히려 돈 더 된다고요. 근데 직접 지어서 외국 법인이면 자본금은 많을 거 아니에요. 직접 지어가지고 분양을 하면, 분양업을 하면 절반은 남는다고. 모든 상품은 직접 판매하면 50% 남아요. 식당도 잘 된 데는 50% 남는다고요. 안 되는데 손님이 하루에 10명도 안 오면 그 50% 안 남겠죠. 오히려 적자겠죠. 학원도 마찬가지. 어느 정도 학생이 교실에 꽉 찬다면 절반 정도는 남아요. 예, 그래서 뭐든지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영업이 된다면 절반은 남는다고요.
50%는. 근데 분양 대행업을 하면 그렇게 돈이 큰 돈이 안 된다고요. 남이 지어놓은 거 분양 대신할 수만 있습니다. 그것도 상업용건축물 주택만 가능하고 택지 분양 대행은 안 됩니다. 5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 뭐냐면 도배업체, 이사업체 소개하는 것만 가능해요. 즉 용역 알선업만 할 수 있고 용역업은 안 됩니다. 직접 도배 이사업체 운영하는 건 안 됩니다. 소개하는 것만 된다고요. 이사업체 직접 운영하는 사장님이 제 강의를 듣고 합격했습니다. 그분은 50% 남는다고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인부들 월급 주고 나면 50% 안 남을 것 같은데요. 해도 남는다 하더라고요. 저도 지금도 이해는 잘 안 돼요. 근데 어쨌든 뭐 그분은 사다리차 이런 것도 직접 다 사가지고 있나 보더라고요. 그럼 감가상각비 이런 거 뭐 직원 월급 이런 거 다 계산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분은 된다더라고요. 직접 이삿짐 센터를 운영하면. 그럴 수도 있어요. 뭐 어디 전단지 같은 데 오는 거 보면 30만 원 이사 가능하다고 했는데 실제 견적 내면 다 100만 원 넘죠, 대부분. 그래서 절반이 남나 봐요. 그 뭐 인부들 일당하고 그 차 감가상각 이런 것밖에 없잖아요. 자기 차라면. 어쨌든 그렇게 직접 운영하는 게 돈이 되는데 이삿짐 센터 소개하면 저는 2만 원부터 최고 많이 받은 게 한 10만 원 받아봤어요. 거의 2만 원, 3만 원, 5만 원 정도밖에 안 줘요. 이삿짐 차 알선하면 중개사무소에 가면 원탁에 보면 이삿짐 차 명함 많이 있어요. 그거까지 가서 이용을 하면 개업공개사한테 2만 원 이상은 줘요. 주기는. 돈 안 되잖아요. 그 몇만 원 받아가지고는. 그래서 도배업체도 직접 운영해야 돈이 되는데 소개하는 것만 된다고요. 도배업체 이런 건 소개하면 한 10% 정도 받아요. 리모델링 하는 거. 그러면 완전히 새 집으로 만들면 한 3천만 원 정도 들어가잖아요. 오래된 거 20년, 30년 된 집을. 그러면 300만 원 정도 받는다고요. 소개비를. 근데 직접 운영하면 더 받아요. 예, 그 직접 이삿짐 센터 운영하는 건 안 된다고요. 외국 대형 법인이 이삿짐 센터 큰 거 운영하면서 자기 손님들은 50% 할인해준다 이렇게 해가지고 일반 국민들이 진짜 이사비용이 50% 할인이라는 걸 체감하게 되면 그렇게 몰려갈 수도 있잖아요. 스스로.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뭐 국민은행이나 이런 데서 중개법인을 하려고 이마트 이런 데서 하려고 많이 해요. 아직은 안 하는데. 그런 건 다 그 지점망이 다 구축돼 있잖아요. 이마트 같은 경우. 그러면 그 분사무소 해가지고 2층에 중개 코너, 지금 2층에 뭐 대부 코너 이런 거 있잖아요. 대출을 해주는데 그런 것처럼 중개 코너 해가지고 지점 장실처럼 이렇게 만들어 놔도 되고요. 지금도 보면 VIP 손님들 상담하는 데 따로 있잖아요. 2층에 이런 데 보면. 예, 앞으로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지금은 좀 힘들어요. 돈 안 되는 것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용역업은 안 되고 용역 알선업만 된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2항이 뭐냐면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공매, 매수 신청 대리 또는 입찰 대리 할 수 있습니다. 경공매, 매수 신청 대리, 입찰 대리 할 수 있는데 이건 중개인은 안 됩니다. 요거는 요것만 중개인이 안 됩니다. 우리 프린트에 보면 동그라미 6번은 중개인 불가라고 돼 있죠. 그럼 이거 6번 빼고 나머지는 중개인도 다 겸업할 수 있는 거예요. 즉 개인은 당연히 여기에 있는 여섯 가지 업무를 다 겸업할 수 있고 법인은 이 여섯 가지만 겸업할 수 있는 거예요. 법인은 이 여섯 가지만 개인은 이 여섯 가지도 할 수 있고 다른 업무도 할 수 있다. 개인 개업공개사는 담배 팔아도 된다 했어요. 중개사무소에서. 법인은 담배 못 팔죠. 개인은 자본금이 없기 때문에 이삿짐센터 직접 운영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법인은 큰 회사가 되면은 경쟁력이 개인 개업공개사가 떨어질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겸업을 제한하고 있다. 이렇게 겸업을 하고 받는 수수료는 중개보수가 아닙니다. 따라서 많이 받아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아닙니다. 겸업하고 받는 수수료는 중개보수가 아니다. 자, 그래서 97페이지 이런 식으로 기출문제 30회 29회 때 다 출제됐죠. 이런 식으로 출제됐다고요. 겸업할 수 있는 것. 오히려 거기 1번이 더 쉬운 것 같네요. 그 2번 문제 한번 볼까요? 2번 문제. 겸업할 수 있는 업무를 모두 고른 것은
지역의 주택, 임대 관리 등 부동산, 임대업 된다 했어요? 안 된다 했어요? 임대, 돈 되는 건 안 된다 했잖아요. 임대업은 안 되고, 임대 관리대행. 임대업을 하면 4, 50만원, 뭐 3, 40만원 받는데, 임대 관리대행 저는 한번 해봤는데요. 다가구 원룸주택 19가구 관리대행 하면 20만원 받아요. 그럼 방 한 개 10만원씩 받아요. 그 대신에 월세 밀리고 이렇게 하면 그 독촉해가지고 받아줘야 되고요. 청소 같은 거 이런 거, 계단 청소하는 거 이런 것도 청소업체 선정해가지고 신경 써주고 해야 돼요. 엄청나게 피곤하더라고. 만원 받지만 그 보통 실장들한테 맡긴다고, 실장한테 그 물건 한동 관리하게 하는데 관리해봐야 한 개에 만원 정도밖에 못 받아요. 지금 최고 많이 받는 데가 5만원 받아요. 하우징마트 이런 데가 방 한 개에 관리대행하면. 근데 월세는 받으면 50만원 정도도 받을 수 있으니까. 임대업 X입니다. 기업. 그 다음에 니은의 부동산 이용 개발업은 안 되지만 개발에 관한 상담업은 된다 했죠. 니은은 가능하고요. 디귿은 용역 제공, 용역업, 용역을 계속 제공하면 용역업이에요. 용역업은 안 되고 용역 알선업만 됩니다. 쉽게 말하면 도배이사업체를 직접 운영하는 건 안 되고 도배이사업체 소개하는 거는 가능합니다. 소개하는 것도 가능하고 소개업을 하는 것도 가능해요. 소개를 계속 반복하면 소개업이 되겠죠. 알선을 계속 반복하면 알선업입니다. 그 디귿도 안 됩니다. 리얼의 상업용 건축물이나 주택 분양 대행은 가능하죠. 분양 대행은 가능하고 분양업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조금 전에 이게 공사하던 분들이 용역 제공하는 거예요. 용역 노무를 제공하는 거, 쉽게 말하면 노가다가 용역이죠. 용역. 저분들은 시간 칼같이 지키잖아요. 지금 점심시간 공사 절대 안 하잖아요. 지금 요즘은 주 노가다 돈대요. 저도 따라가 봤어요. 시다발이 하는데 따라가 봤다고. 이게 시험 끝나고 얼마 받았냐면 저는 7만원 받았어요. 아무 기술이 없으니까. 7만원 받으니까 이 용역 알선 업체에서 10% 떼더라고요. 7천원 떼고 63,000원 받았어요. 63,000원 받고 집에 가려는 거니까 그 같이 제가 일 도와줬던 분이 어이 박씨 한 잔 빨고 가자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받은 거 다 돈 쓰고 같이 집에 가서 욕만 하더면 꼭 내일부터 나가지 말라 이렇게 해가지고 못 나갔어요. 이게 그게 뭐 전부 김씨 박씨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나이도 몰라요. 필요 없어요. 노가다로 가면 그게 용역이라고. 용역 노가다는 게 용역. 그 노가다 직접 하는 건 안 되고요. 알선하는 것만 돼요. 직접 이사업체 도배업체 운영하는 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상업용 건축물 분양대행, 주택 상가 분양대행 가능하고요. 미음에 국세 징수법에 의한 공매부동산 입찰대리, 경매 매수 신청대리 다 가능하다고 했죠. 답은 5번입니다. 지금 30회 29회 출제됐죠. 계속 출제된 겁니다. 이게 지금 2년만 나온 게 아니고. 그래서 법인의 겸업 제한이 중요하다고요. 업무 지역범 이런 건 안 중요하다고 했죠. 자, 그 다음에 98페이지 고용인입니다. 고용인. 진도 예습 하고 싶으면, 예습하기 힘든데 하고 싶으면 한 50페이지 정도씩 하면 돼요. 하루에 8번만이 끝나니까 한 50페이지 정도 진도 나가면 된다고요. 지금 우리 교재가 520페이지 정도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50페이지에서 40페이지밖에 안 돼요. 한 60페이지 정도 해야 되겠죠. 70페이지, 7, 8, 56. 예, 한 60페이지 정도 해야 정상이라고요. 하루에 8번만에 끝나니까. 그러니까 예습하고 싶으면 한 60페이지 정도씩 하세요. 하루에. 98페이지, 99페이지 고용인입니다. 고용인. 자, 그러면 고용인이 뭔지를 먼저 보면, 고용인, 고용인이 있고 고용자가 있습니다. 고용자. 놈자자가 붙으면 사장이고요. 사람인자가 붙으면 직원입니다. 사람인자가 붙으면 직원이다. 옛날에는 사용인이라고 불렀어요. 사용인. 사용인이라고 하면 일반 국민들이 무슨 말인지 모를 수 있어요. 근데 고용인이라고 하면 고용당한 사람 아니면 고용한 사람 둘 중에 하나라고는 생각하겠죠. 그래서 더 이해하기가 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말로 바꿨다는 이야기. 고용인. 놈자자가 붙으면 고용자, 사용자 같은 말입니다. 사용자, 고용주, 사장 다 같은 말입니다. 자, 그래서 고용인, 직원인데요. 직원은 두 가지 형태가 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자격증 따가지고 취직한 사람을 소속 공인중개사, 줄여서 소공이라고 하겠습니다. 자격증 없이 취직한 사람을 중개보조원이라고 하고요. 현업에서는 중개보조원님 이런 말 안 하죠. 현업에서는? 현업에서는 뭐라고 불러요? 실장님이라고 불러요. 근데 소속 공인중개사인지 보조원인지는 알 수 있어요. 명함을 보면 실장 해놓고 자격증 있는 사람은 공인중개사 벌겋게 명함에 새겨놨어요. 보통 실장보다 더 위에 새겨놨어요. 공인중개사라고. 자격증 없는 사람은 그냥 실장. 아무 말 없이 실장이라고 되어 있는 분들은 보조원이라고 보면 되겠죠. 소속 공인중개사는 반드시 공인중개사 이런 걸 적어놨다고 명함에 자랑시키려고 꼭 적어놨어요. 명함 보니까 이거 인터넷으로 모바일 명함 이런 게 많이 있더라고요. 무료로 하는 거 사이트 어플이 많이 있어요. 그런 거 해가지고 그냥 명함 달라고 하면 그 휴대폰으로 그냥 보내주고 이렇게 해도 돼요. 자격증 따고 나면 취직 안 해도 명함 세 개 다니도 상관없어요. 자격증 땄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라 해도 상관없죠. 예, 그러니까 취직 잘하는 비결은 공인중개사 명함도 미리 새겨놓고요. 그 다음에 이게 블로그 같은 것도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 내가 이 아파트 살면서 블로그를 운영하는 게 꼭 그 부동산 관련된 거 아니라도 블로그를 운영하면 이웃이 많고 이러면 아 이게 인터넷을 잘하는구나. 블로그 잘하는 사람 취직하기 쉬워요. 그래서 그런 것도 블로그 마케팅 이런 걸 교육하는 데가 많으니까 그런 것도 좀 받아가지고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고 그러면 나이 많아도 원래 나이 많으면 좀 취직하기가 어렵거든요. 난 나이는 많지만 이렇게 인터넷 잘한다 이러면은 취직 다 해요. 나이 많은 사람을 제가 어제 연수 계획을 해보니까 저부터도 안 뽑겠어요. 사실 솔직히 70 넘으니까 뭐 강의도 아무 무표정하고 딱 발장 끼고 막 하루 종일 가만히 앉아가지고 있고 그래서 소개하라고 해서 어떤 분인지 보려고 소개하라고 했더만 뭐 권위를 지켜야 된다 했는데 그렇게 입 딱 다물고 있는 게 권위 지키는 게 아니죠. 그럼 손님들이 좋아하겠어요. 권위 지키는 게 아니고 다 도망간다고 오지도 않는다고요. 젊은 분이 와가지고 무서워서 오지도 않는다고요. 권위를 지키려면 묻는 건 정확하게 대답하고 묻지 않는 거 말 많이 할 필요 없어요. 너무 막 묻지도 않는데 뭐 좋다 막 돈 번다 하면 그렇게 좀 니까지 왜 나보고 하라는데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 분홍은 잘할 것 같은 분들이 오히려 못해요. 너무 말 많고 이러면 묻는 거는 그 대신 정확하게 대답해야 돼. 묻는 거 말 안 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저도 소속 공인중개사를 취직해 봤어요. 저는 상무 전무도 해봤어요. 예, 이게 명칭야를 불문하고 상무 전무 실장 등을 불문하고 사실상 고용자 사용자 사장 밑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다 고용인입니다. 직원입니다.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직원입니다. 자, 그래서 소속 공인중개사의 용어 정의는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 업무를 하거나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중개보조원이라고 합니다. 아, 중개보조원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소속 공인중개사라고 합니다.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 업무는 못하고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단순한 업무를 보조만 할 수 있습니다. 중개 업무는 못합니다. 중개 업무가 뭔지 우리 공인중개사법 규정에는 없습니다. 규정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학설은 시험에 안 나오니까요. 유권 해석을 의뢰받을 수밖에 없어요. 유권 해석. 유권 해석이라는 것은 국민신문고에 질문 올려가지고 국토교통부 장관 직인이 찍혀서 답변이 돌아오면 그게 유권 해석입니다. 그 유권 해석은 중개 업무가 무엇인지 모르니까 예, 계약서 작성, 그 다음에 확인 설명, 그 다음에 확인 설명서 작성. 이게 이런 것들은 중개 업무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그럼 중개 보조원은 확인 설명도 못하고 계약서 작성도 못하죠. 그럼 현업의 실장님들이 자격증 없으면 손님 데리고 집 구경시키러 데려가는데 이거 도배가 깨끗합니까? 대출은 얼마 돼 있습니까? 이런 거 물으면 시험에 나오면 저는 보조원이기 때문에 절대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 시험에 나오면. 근데 현업에서 그러면 다 가버리겠죠. 손님. 뭐 이런 인간이 다 있냐 이렇게 하고
아마 집 안 본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게 참 조심스럽더라고요. 저도 상무로 근무하면서 도배 깨끗하냐 이렇게 묻는데 애 안 깨끗합니다 이러니까 저는 안 깨끗한 거 볼 필요도 없다 이러면서 안 본다더라고요. 더 이상 안 본다더라고요. 그럼 또 깨끗하다고 거짓말 시켜놓으면 금방 보고 나면 왜 그 사기쳤냐 깨끗하다고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조심스러워요. 그런 게 말 미리 하는 게 원래 보조는 말하면 안 되지만 소속 공제사를 하더라도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예, 일단 한번 보시고 사무실에 들어가면 사장님이 자세하게 브리핑 해드릴 겁니다. 일단 한번 보시고 말씀하시죠. 이렇게 하고 적답을 피했어요. 괜히 너무 명확하게 그런 걸 말했다가 금방 들통나니까 문제가 될 수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보통 뭐 그래서 요즘 실장 입사 조건이 운전면허 소지자, 자기 차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 손님들이 저 같으면 100m 이런 거는 걸어서 가겠더니 가고 싶은데 손님들은 걸어가는 거 싫어하나 봐요. 무조건 차 태워 가지고 가나 봐요. 실장 차 태워 가도 아마 기름값도 안 주는 것 같은데 그런 거 안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월급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대체로 보니까 자기 차 가지고 가야 되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면허증 혹시 없으면 자격증 취득하고 나서 면허증 취득 해놓으세요. 저도 지금 대형 면허 따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시험 끝나고 나면 이제 강사 잘리고 나면 할 게 없잖아요. 이제 버스, 마을버스 이런 거 운전하려고요. 마을버스 운전해도 한 250만 원은 받는다더라고요. 자, 그래서 중개 업무는 못합니다. 중개 업무. 보조원은 중개 업무를 못한다고요. 예, 그래서 이제 고용인에 대해서 계략적인 걸 말씀드렸으니까 책 보고 다시 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8페이지 개업공개사의 업무와 고용인인데 고용인 99페이지 고용인의 업무 범위가 있습니다. 고용인의 업무 범위 자, 그 법 15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박스 법 15조 개업공개사는 소속공인회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하거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됩니다. 2항 소속공인회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 업무상 밑줄 치세요. 업무상 모든 행위가 아니라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회사의 행위로 본다 동그라미 하십시오. 추정한다가 아니라 본다. 모든 행위가 아니라 업무상 행위. 그러면 이 업무상 행위인지 아닌지는 주관적 의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객관적 사실로 보아 사회 통념상 판단합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주관적이라는 말 들어가면 무조건 X입니다. 전부 객관적입니다. 주관식 시험이 아니고 지금 무슨 시험이에요? 객관식 시험이죠.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상은 판례에 보면 무조건 다 객관적입니다. 주관적 의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객관적 사실로 보아서 중개 업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 그래서 그 판례가 뭐가 있느냐 하면 실장이 계약금 중도금을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전달해달라고 중개사무소에 맡겨놨는데 실장이 떼먹고 출근을 안 해버렸습니다. 그럼 사장이 업무상 행위면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의 행위로 보고 책임져야 되죠? 업무상 행위가 아니면 이제 사장은 그런 거예요. 내가 돈 떼먹으라고 시켰냐? 떼먹지 말라고 시켰는데 지가 돈 떼먹고 가는까지 내가 어떻게 책임지냐. 발달린 진성 그걸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판사는 물론 네가 교육시켰다 하더라도 그건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봐서 국민들을 보호해야 되는 입장에서 비춰볼 때 그거는 업무상 행위로 보아야 된다. 다만 나이트클럽에서 실장이 나가서 부킹하다 싸움해가지고 손해를 입힌 거 그런 거는 업무상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손해배상 안 해도 된다. 자, 99페이지 양가로 1번 고용인의 범위. 고용인은 두 가지가 있다. 소속공인회사, 중개보조원. 그리고 100페이지 표까지 다 했습니다. 아까 차이 나는 점. 그 양가로 3번 표 밑에 보니까 고용관계 종료신고. 고용관계 종료신고는 고용신고, 고용관계 종료신고가 있는데 동그라미 1번 고용신고가 있는데 동그라미 1번의 고용신고는 업무개시 전입니다. 업무개시 전에 밑줄 치시고요.
업무 개시 전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업무 개시 전에. 근데 101페이지 세 번째 줄에 보니까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업무 개시 전에 하는 게 아니라 사후 10일 이내 합니다. 표 밑에 있네. 동그라미 2번에 있네요. 표 밑에 10일 이내, 사후 10일 이내입니다. 자, 고용 신고는 업무 개시 전에,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고용관계가 종료된 후 사후 10일 이내. 왜냐하면 그만두는 건 미리 신고가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직원이 사이좋게 저 그만둡니다 미리 예고를 하면 좋은데, 보통은 사장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싸우고 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직원으로 취직하려면 사실은 고용계약서를 적어야 되는데, 사장 보고 고용계약서 안 적으면 근무 안 할 겁니다 하면 근무 나오지 말라고 해요. 그 직원 입장에서는 뭐 요구할 수가 없어요. 취직하는 게 우선이니까. 원래는 제가 사장이라면 저는 고용계약서 적습니다. 뭐 월급은 언제 준다, 뭐 언제 무슨 통장을 준다, 몇 대 매수로 한다, 몇 대 매수로 할 때 뭐 총매출인지 순이익인지 이런 걸 미리 정해야 된다고요. 그럼 사장이 말할 때는 다 준다 해놓고 나중에 자기 마음대로 계산해버리고 다 안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원으로 취직하려면 휴대폰에 다 녹음해놓으라고요. 그 사장이 말하는 거 녹음하면 불법이에요 아니에요? 예, 자기가 대화자로 참석해야 되죠. 그럼 예 사장님 이런 말만 한 번씩 하면 돼. 중간에 취임새만 내면 돼. 아, 네 사장님 알겠습니다 뭐 이런 거 해놓으면 녹음해놔도 돼. 내가 대화자로 참석했기 때문에 그건 불법이 아니에요. 몰래 녹음해도 증거는 수집해놓으라고. 그렇다고 뭐 그거 가지고 나중에 뭐 하라는 게 아니라 일단 나중에 내가 불리하면 증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증거 없으면 내가 그런 말 한 적 없다 사장이 해버리면 입증 못하면 판사는 진실을 판결한 사람이 아니라 오로지 증거만을 볼 뿐입니다. 그래서 나한테 유리한 증거는 남기고 불리한 증거는 없애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중요한 내용은 이런 거 문자 카카오톡으로 안 합니다. 나한테 불리한 증거로 남을 거는 절대로. 전화해가지고 하면 전화한 거는 그쪽에서 녹음을 할 수는 있는데 녹음 안 하면 무슨 통화했는지는 몰라요. 통화 기록 조회해도 통화 시간만 나와요. 자, 결론은 고용신고는 업무개시 전에 해야 되고요.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사후, 미리 그만둔다 말 안 하고 갑자기 그만두면 사후 10일 이내 신고해야 된다. 이런 고용신고나 고용관계 종료 신고를 안 하면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위반으로 업무 정지 사유입니다. 102페이지 고용관계 종료 신고, 그 다음에 소속공인회사 인장 등록. 인장 등록을 하는 방법이 세 가지입니다. 뒤에 다시 나옵니다. 그때 말씀드리겠지만 앞에 우리 등록 신청하면서 할 수 있었죠. 이 소속공인회사 고용 신고하면서 같이 해도 돼요. 그게 102페이지 오른쪽 맨 밑에 소속공인회사 등록 인장인이라고 돼 있죠. 도장 여기다가 찍어서 제출하면 그게 소속공인회사 인장 등록하는 것이다. 또 뒤에 앞으로 나옵니다만 그게 뭐 하나가 더 뭐가 있느냐 하면 별도의 인장 등록 신고서에 의해서 하는 방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건 다음 주에 나오면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103페이지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는데, 업무상 행위인지 여부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했죠.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객관적이라는 말이 그 양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 판례가 있잖아요. 판례는 전부 객관적이다. 그 행위자 입장에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 입장에서 판단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객이 손님 객자죠. 손님 입장에서 판단한다고 주인 입장에서 판단하는 게 아니고. 자, 그 다음에 103페이지 민사 책임, 손해배상 책임, 무과실 책임. 그 다음에 104페이지 부진정 연대 채무.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구상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형사 책임이 있고요. 벌금이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행정상 책임이 있습니다. 행정상 책임이 있다. 자, 그러면 이 사장 책임이 사장, 고용자가 사장이죠. 개업공개사입니다. 고용주가 개업공개사입니다. 개업공개사는 민사 책임이 있고 그 다음에 행정상 책임이 있고요. 그리고 형사 책임이 있습니다. 형사 책임이. 그러면 잘못한 직원이 잘못했으면
직원이 잘못했으면 즉 실장이 잘못했으면 다시 말하면 고용인이 잘못했으면 고용인은 잘못한 사람은 이 세 가지 책임이 당연히 있습니다. 근데 그 사장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이야기, 사장에게도 판례가 있습니다. 사장, 직원이 잘못했을 때 사장에게만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사장에게도 책임이 있다고요. 그래서 가령 민사 책임을 보게 되면은 민사 책임, 만약에 실장이 우리 고용인이 직원이 잘못해가지고 1억 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으면 이 직원에게 1억을 청구할 수도 있고요. 국민들은, 의뢰인은. 그 다음에 그를 고용한 사장에게 1억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손해가 1억 발생했는데 2억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한 사람한테 먼저 받아버리면 나머지는 못 받아요. 그럼 주로 현실적으로 누구한테 받겠어요? 직원이 잘못했을 경우 직원한테 손해배상을 받겠어요? 아니면 사장한테 받겠어요? 현실적으로는? 예, 현실적으로는 직원이 해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소송을 어떻게 하냐면 사장하고 그 다음에 이 사장이 가입한 보증보험이나 공제조합을 대상으로 예, 공동피고로 해서 손해배상, 보통 협회공제를 많이 가입하죠. 그럼 협회공제조합하고 사장한테 소송을 제기합니다. 왜냐하면 직원들이, 현업에서는 직원들이 거의 도장을 안 찍어요. 현실적으로는. 그래서 직원이 했는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서류만 보고는. 그래서 당연히 사장하고 협회 공제조합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해서 승소 판결문을 받으면 협회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공제금을 지급하면 사장한테 너가 갚아야 될 돈을 보험회사 내가 갚았으니 돌려달라고 요구한다. 그걸 뭐라고 불러요? 구상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장은 다시 직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구상권은 민법 용어입니다. 직원 너가 갚아야 될 돈을 내가, 사장이 내가 갚았으니 내가 갚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구상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장하고 직원하고의 관계가 부진정 연대 채무라고 했습니다. 부진정 연대 채무. 부진정 연대 채무. 그냥 쉽게 말하면 진정으로 연대보증을 쓰지 않았지만 연대보증 성격과 비슷한 책임이 있다. 이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즉, 직원 고용하면서 사장이 너 잘못하면 내가 다 손해배상해 줄 테니까 신경 쓰지 말고 이래라. 이런 말 한 적 없죠. 말한 적은 없지만, 연대보증 써줄게 이런 말 한 적 없지만, 사실상 연대보증 성격과 비슷합니다. 연대보증이라는 게 무섭죠. 주채무자와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 게 연대채무입니다. 최고 금색의 항변권이 없다고 하는데, 민법 용어로는 어려운 말인데, 시험에 그런 말 안 나오니까 생략하고요. 어쨌든, 민사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 사장이 된다면 고용계약서 적을 때 만약 실장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이런 걸 적는 게 좋겠죠. 사장도 그 고용계약서를 적는 게 좋아요. 책임의 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야 직원이 아이고 잘못하면 안 되겠다, 사기치면 안 되겠다 이런 걸 느끼겠죠. 근데 현실적으로 사장들이 고용계약서 적는 걸 거의 못 봤어요. 그래서 이 심지어 그래서 직원 고용할 때 재산세 납부 증명서 이런 걸 떼오라고 할 수도 있어요. 나중에 그거 압류하려고. 아니면 연대보증인을 세우라고 할 수도 있어요. 심지어 그런 데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직원이 취직을 안 하더라고. 그렇게 연대보증까지 세우면서 취직할 필요가 있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원칙으로는 책임져야 돼, 직원이. 근데 재산이 하나도 없으면 구상권 행사할 수가 없죠. 자, 이 민사 책임하고 행정상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고요. 무과실 책임이고요. 형사 책임은 과실 책임입니다. 뭐가 더 무거운 책임이에요? 과실 책임, 무과실 책임 중에서? 무과실이 더 무겁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직원이 잘못했으면 사장은 과실이 없어도 책임져야 된다. 과실 책임은 사장에게도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민사상 손해배상을 하는 것은 직원이 잘못했으면 사장은 자기 잘못이 없어도 손해배상해야 됩니다. 업무상 행위에 대해서는. 또 직원이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했으면 사장은 자기가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 안 해도 업무정지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형사 책임은 뭐냐면 양벌 규정이라고도 하는데 양벌 규정이라는 말은 양쪽을 다 벌한다 이 말이죠. 직원이 잘못하면 사장에게도 벌한다. 이거는 법제 50조에 있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고용한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이 법제 48조 행정형벌, 다시 말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고용인이 직원이 한 경우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서도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한다. 해당 조에 규정된 이 말은 만약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면 직원이 1천만 원 벌금 받았다고 해서 사장도 똑같은 1천만 원 받는 게 아니라 1천만 원 이하라고요.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개업공개사가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4페이지 지금 양가로 2번에 있죠. 즉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말은 과실이 없으면 양벌 규정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형사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래서 형사 책임만 과실 책임이고 민사 행정상 책임은 무과실 책임입니다. 자, 106페이지 문제 보겠습니다. 106페이지 문제 보겠습니다. 30회 작년에 기출문제네요. 틀린 것은 했는데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즉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의 행위로 추정하는 게 아니라 본다. 맞습니다. 모든 행위가 아니라 무슨 행위만? 업무상 행위만. 2번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14일이 아니고 10일. 우리 그 프린터는 몇 번에 있어요? 10일이. 40번요? 40번에 몇 번 있어요? 몇 번에 있어요? 고용관계 종료신고 40번에 몇 번? 2번? 40번에 2번 밑줄 치놓으세요. 이 프린트만 하면 80점 받는다고 했죠. 이 프린트 정확하게 알면. 작년에 수험생들이 그러더라고. 이게 프린트만 알면, 정확하게 알면 40점 받는다는 것 믿을 수 없었는데 이게 마법의 프린트가 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다. 가슴 벅찬 희열을 느꼈다. 시험지를 받아보는 순간. 이런 거 인터넷에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어요. 저한테 댓글 단 거 보면. 요즘은 인터넷의 쌍방향 소통 시대이기 때문에 예, 계속 변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14일이 아니고 10일입니다. 10일. 14일이라는 숫자도 있어요. 우리 법에. 그래서 14일이라는 게 나온 거예요. 나중에 뒤에 가면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은 14일 이내에 해줘야 돼요. 근데 고용관계 종료신고는 10일입니다. 2번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3번 중개보조원이 중개업무와 관련된 행위를 함에 있어서 과실로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뿐만 아니라 보조원도 책임있다. 사장에게도 책임있다고 했지 사장에게만 책임있는 거 아니라고 했죠. 직원이 잘못하면. 맞고요. 그 다음에 4번에 소속공개사로 고용한 경우에 개업공개사 및 소속공개사의 자격증 원본을 게시해야 된다. 원본, 직원, 소속공개사 자격증 원본을 게시 안 하면 소속공개사가 처벌받아요? 사장인 개업공개사가 처벌받아요? 사장이 받습니다. 저도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제 자격증 코팅해가지고 액자에 안 넣고, 사장 거는 액자에 넣어놓고 제 거는 코팅해가지고 밑에다 붙여놨더니만 사장님 얻으면 제가 빨리 안 되면 갖다 버리겠다 이러더라고요. 근무하는 이상 사장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잖아요. 왜 그러냐고요? 이해가 안 돼요. 사장이 왜 그런지. 저도 이해는 안 되는데 아마 뭐 잘난 척 하려고 그런지 자격증심이 있어서 그런지. 저는 그 자격증만 걸어놓은 게 아니고 박사 학위증 이런 거까지 다 걸어놨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제가 안 되면 갖다 다 버리겠다 이러더라고요. 재수 없다고 아마 그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 뗐어요. 안 되면 안 돼서. 그러니까 떼도 걱정할 게 없는 게 내가 처벌받는 게 아니라 사장이 처벌받는다고. 나는 분명히 게시하려고 했는데 사장이 못하고 해서 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주어가 누구라고 돼 있어요. 지금 4번에 보니까 개업공개사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개업공개사가 게시할 의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직원 자격증이라도 직원한테 있는 게 아니고, 자, 그 다음에 고용신고는 전자문서에 의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고용관계 종료신고는 전자문서 할 수 있다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시험에 나올 확률은 좀 희박한 게, 지금 현실적으로는 고용관계 종료신고도 전자문서로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기는. 근데 법조문에는 고용신고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고용관계 종료신고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는 말이 없다고요. 그 국토부의 입군 해석을 의뢰하니까 현실적으로 하고 있는데 법조문에는 없는데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답해야 됩니까? 물으니까 그런 거 시험에 안 나옵니다 이러더라고. 그럼 만약에 나오면 어떻게 하냐. 그런데 나는 강사이기 때문에 말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 그래도 알려달라 하니까 그럼 법조문대로 하세요. 그 현실적으로 하는 거 시험에 내는 게 아니라 법조문대로. 그래서 고용신고는 전자문서 가능하고 고용관계 종료신고는 전자문서 안 된다라고 해야 됩니다. 시험에 나오면. 자, 여기까지 해서 고용인까지 했습니다. 고용인 시험에 한 문제 나오고 법인의 겸업 제한 시험에 한 문제 나오고요. 그 다음에 결격사유,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사유 시험에 한 문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등록 절차에서도 한 두 문제 정도 나옵니다. 그 법인의 등록 기준, 그 외에 기타 한 문제에서. 그래서 오늘 한 내용이 다섯 문제 정도 시험에 출제됩니다. 좀 더 하고 싶어도 지금 계속 공사를 해가지고 이거 시끄러워가지고 하기가 좀 힘들 것 같은데요. 한 주 동안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